트럼프 피습 사건이 불러온 타자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실패한 저격이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며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을 대폭 끌어올린 것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던 나라들은 벌써부터 새로운 미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힘에 가장 의존하고 있던 나라 중 하나인 대만은 역으로 자주 국방의 뒤를 하나 전면 선택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시켜버린 것이죠. 이제 국가의 목숨줄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타국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진 대만 덕분에 KF-21 개발로 완전한 자주 국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국이 더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격변하는 세파 속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낼 KF-21의 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대만이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묵자 엔진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대만의 국방과학기술원이라 할 수 있는 중산과학원에서 첨단 항공기 엔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었던 대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대만은 2018년부터 지난 6년 동안 엔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7억 1천만 위안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가 프로젝트 1단계를 마치고 2단계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단계에서 확립한 12개의 핵심 기술이 평가 단계에서 모두 실익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더 이상 중산과학원의 엔진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엔진이 사라진 덕분에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도 완전히 붐뜨고 말았습니다. 대만의 FA-50이라 할 수 있는 경국호의 F-124 엔진이 있지만 이 엔진은 대만이 미국 커니웰사와 합작해 개발한 것으로 핵심 기술 대부분이 미국 기업의 것이기 때문에 대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엔진이 아닙니다. 사실상 미국제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한 법과 다름 없죠. 대만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 사업과 연계된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며 이제 대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도 한국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독창적이거나 획기적인 발전 없이 한국의 KF-21 개발을 추종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짝퉁이란 말을 들을 바에는 그냥 완전히 똑같이 따라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제 엔진을 수입해 우선 탑재하고 차후에 자체 엔진을 개발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자체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하자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 대만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 두 번째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침략 위협 속에서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었던 대만이지만 자국 우선주의와 비개입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다 이번 피습 사건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중국이 곧 태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듯한데요. 최근 대만 정보기관 소속 싱크탱크 위안진 기금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해 내놓았습니다. 지난 13에서 14일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전략 연구포럼이 도쿄에서 진행한 제3회 대만의 협의기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참석한 위안진 기금회의 나이중 집행장은 2027년 2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침공까지 앞으로 3년도 남지 않았다고 말한 것인데요. 또한 나이지 펜자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 침략 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중국 군용기나 군함이 대만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할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이 들어맞는다면 대만에 주어진 시간은 정말 찰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무용하다는 것이죠. 특히 양산 시기까지 생각한다면 대만에서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은 완전히 폐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만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번째, 타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우선 대부분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들이 완료되기까지 한참 남아있으며 대만을 끌어들이면 중국과 척질판이라 대만의 합류를 반길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에서는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합류시켜주지 않을까 바라고 있는 듯한데요. 하지만 일본만큼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나라도 없습니다. 1971년 대만이 유엔에서 탈퇴당한 이후 가장 먼저 단교를 선언한 아시아 국가가 일본으로 그 뒤로도 일본은 대만을 제대로 된 나라로 취급하지 않아왔었습니다. 2012년 도호쿠 대지진 추모 행사에 참여한 대만 대표를 VIP석에 앉은 중국 대표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로 밀어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대만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남기지 않았었죠. 이런 일본의 태도를 알고 있는 대만인들은 일본이 아닌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었던 한국의 KF-21의 합류를 요청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KF21의 블루 권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었고 양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 군에서 전력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대만이 바라는 시기에 납품이 가능한 유일한 차세대 전투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출의 걸림돌이라 여겨지던 미국제 엔진도 빠르게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산 엔진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소재입니다. 엔진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제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며 쌓아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큰 난관이라 할 수 없지만 1500도가 넘게 치솟는 엔진 열을 감당해야 할 특수합금은 단순히 눈으로 보아서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죠. 소재 기술에 있어선 기초 과학의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미국이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엔진 설계 기술로는 미국에 뒤처지는 나라가 아니지만 소재 기술의 부족으로 엔진의 수명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미국제 전투기 엔진의 수명이 5000시간 정도일 때 러시아제 전투기 엔진의 수명은 400에서 500시간에 불과했다고 하죠. 그렇기에 국내 연구진들도 항공기용 엔진을 위한 소재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괴산도에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단순히 열을 버티는 것을 넘어 엔진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신합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 16번이라 명명된 이 신합금은 산화를 방지하고 열전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합금 설계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티타늄 알루미늄 합금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온강도와 우수한 내산화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고열을 견뎌야 하는 가스터빈에 가장 적합한 재료로 이러한 신합금을 발전기에 적용한다면 발전 효율을 5% 이상 늘릴 수 있고 항공기 엔진 블레이드에 적용한다면 엔진 효율을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또한 동시에 타합금 대비 우수한 유동성을 확보해 어떤 제조 공정에서도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선 여러 가지 생산 공정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조와 단조가 있는데요. 드라이 액체 상태로 녹은 금속을 부은 후 굳혀서 만들어내는 주조는 주로 내부 구조가 복잡하거나 큰 부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공정입니다. 단조는 옛날 대장관에서 칼을 만들기 위해 망치질을 했던 것처럼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모양을 성형하는 방식으로 미세하지만 높은 단도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부품 생산에 사용되죠. 그리고 최근 신공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방식이 바로 금속 3D 프린터 방식인데요. 금속 분말을 접진하여 부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 주조 방식보다 유리하여 기존 공정으로는 불가능했던 이상적인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산 속도에 있어서도 기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며 동시에 소재의 고온당도와 부식 저항성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재로 가능한 공법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지만 한국재료연구원은 가장 최신 공법까지 염두에 두고 소재 개발을 진행했었기에 정밀 주조와 단조는 물론 3D 프린터 공정에도 적용 가능한 합금의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내 엔진 제조업체들도 엔진 개발 첫 시도임에도 거리낌 없이 신공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나섰습니다. KF21 엔진을 양산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하나는 현재 복잡한 부품을 통째로 3D 프린팅하는 공법을 도입해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복잡한 부품이 들어가는 파츠를 한 번에 뽑아내는 방식으로 생산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엔진을 모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와 함께 항공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두산은 3D 프린팅 공정의 사활을 건 듯한데요. 두산은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엔진 터빈을 독자 개발하며 그 기술력을 증명해냈습니다. 동시에 KF21급 엔진의 1500도가 넘는 1700도급의 고열을 감당하는 한 엔진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하여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뛰어든 두산은 미국의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금속 분말 3D 프린팅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았을 때 한국이 후발주자인 만큼 추적을 위해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죠. 두산에서는 설계가 완성만된다면 단 몇 개월 안에 엔진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한국은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는 외세에 의해 나라를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한민족의 의지가 모아진 결과물이죠. KF21 보라매가 진정한 국산 무기로 완성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의 일방적 배신 때문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도 전 세계가 러시아의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만을 보내주고 있었고
물자가 부족해진 러시아를 상대로도 여전히 장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그런 한국의 덕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최근 푸틴은 그런 한국의 의미도 모르고 뒤통수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북한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발발 전까지 한국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는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었습니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조사를 해보면 50% 정도의 호감도가 나왔으며 65% 이상은 기회가 된다면야 가보고도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라는 인식에 비하면 한국인들에게 꽤나 선호도가 있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후 새로운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 대격변이었죠. 러시아에 대한 비호감도는 75% 이상으로 치솟았고 푸틴이 세계 문제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불과 7%만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중국이나 북한 수준 잠재적 적국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러시아의 배신 이후 한국은 그동안 자제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을 통해 간접적인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내내 한국이 자기들을 뒹질까봐 노심초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고려하고 있는 무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느 하나 러시아에게 있어서 치명적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산더미처럼 쌓인 18kg짜리 105mm 포탄 340만 발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가면 러시아에게 지독한 악몽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한국을 적으로 돌려버린 푸틴은 벌써부터 후회의 땅을 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관련 영상들과 함께 모아봤습니다. 저의 중에 지난 25일, 육군은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천무 다연장 로켓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새벽 북한이 5차 우물풍선 도발을 또 감행한 상황에서 한국은 압도적 화력을 통해서 강력한 응징 능력을 과시했는데요. 천무 실사격 자체는 지금껏 여러 차례 진행해왔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을 발사하여 훈련에 참여한 차량 일부는 아예 전탄 발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초로 천보 유도탄이 명중하는 표적지까지 공개됐는데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의 훈련을 참관한 전문가들과 해외 인사들은 혀를 내들었죠.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유럽의 방산 전시회에서 인기를 증명했던 천보는 추가적인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와서 유럽 시장을 술렁이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한 차례 한국에게 등을 돌렸던 노르웨이 같은 국가도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이번 천무 실사격 장면을 참관하면서는 발사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에서 전율에 많은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우물풍선의 대가로 북풍유도탄과 직속탄 48발의 무자비한 화력을 목도한 북한은 이에 다시 반발하여 2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볼살없게 실패하면서 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천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사실상 매드팀 전원이 견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반응은 이들이 내보내는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천무 실사격 훈련 영상에선 한국이 각 잡고 온다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장면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기에는 정말로 무력을 과시하겠다는 각오가 느껴졌죠. 일단 육군 주관 훈련이었는데도 해군과 공군, 심지어 해경까지 참여했다는 점부터 보였습니다. 육군의 천무 및 대포병 레이더와 함께 해군 초계함 및 고속정, 공군 KF-16이 투입되어 육해공 데이터링크 및 통합 대응 체계를 재확인했는데요. 해경 역시 주변 해역 통제를 도우며 정말로 전군 합동으로 진행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장소는 충남 보령의 웅천사격장으로 천무의 239mm 유도탄은 서해상 55km 지점 암초를 표적지 삼아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처음으로 천무로 전탄 사격을 하는 장면과 표적지를 연속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전탄 사격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죠.
흔히 리코일 컨트롤이라 부르는 후폭풍 반동제여 런치 인터벌이라 부르는 발사 간격에 있어서 매우 큰 개선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아웃트리거를 단단히 박은 차체는 발사 시의 흔들림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고 발사 간격 역시 239mm 기준 기존의 5초대에서 3초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6급파기 2탄창의 전탄 발사가 40초 미만으로 매우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수출에 성공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측 모두 많은 발전을 이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훈련은 군 관계자는 물론이고 단위 사업청과 방산기업, 해외 바이어 등 수출 사업 관련 인사들까지 참관하여 무려 300명이 넘는 인파나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만단의 청호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 장성들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과거 한국을 저버렸던 노르웨이 출신 장성도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청호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4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유럽 대중들에게 그 실물의 위용을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최근 위상이 미상이다 보니 당연히 천모도 전시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수많은 전문가들과 관람객들이 전시회가 개막하자마자 천모가 전시되어 있는 한국 부스로 마치 오프런을 하듯이 달려갔다는 일화가 전해졌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화보다 훨씬 묵직한 소식이 전시회가 종료된 뒤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 오픈런 행렬에 참여했던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전시회장에서 이미 한국과 대략적인 천모 도입 논의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통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올해 말까지 천모 도입에 대한 결정을 확실히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아직까지 천모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구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로사토리와 이번 실사력 훈련에서 보여준 우호적인 모습에서 미루어 보면 빠른 납품이 보장되는 천모 쪽의 마음이 크게 기울어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하죠. 노르웨이가 원하는 계약 조건은 2028년까지 천모 16대를 배치까지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내준 답변은 2027년까지 배치 완료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놀랄 노자일 것입니다. 과거 이들이 K2를 걷어차고 독일 전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들은 스스로도 K2의 성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럽 내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독일의 눈치를 보려다 보니 피치 못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독일의 보답은 대학으로부터 무려 9년이 지난 2031년에 배치 완료라는 터무니없이 늦어지는 답기였습니다. 이때 독일을 믿었다가 호되게 당해본 노르웨이는 이번 유로사토리에서 독일이 자체적인 다연장 로켓 보치마스를 만들어 천모에 대한 악마로 내세웠음에도 본체도 않고 한국 부스로 뛰어왔죠. 한국은 요구한 납기보다도 1년 당겨서 배치 완료를 약속해줬습니다. 더군다나 알려진 성능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훈련해서 과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니 가는 대로 눈길 갈 턱이 없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관련 소식을 전한 매체는 스웨덴 역시 천모를 계약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스웨덴의 경우 어느 시점에 계약이 이뤄질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수량과 배치 시기는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하나가 2030년까지 최대 18대의 천모를 공급할 예정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노르웨이의 이웃나라기도 하고 최근 나토에 새로 가입하기도 한 만큼 노르웨이가 천모를 도입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 천모를 들여오게 된다면 무기체계 일원화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노르웨이와 스웨덴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천모의 잠재적 도입국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던 국가로 루마니아도 있죠. 루마니아는 최근 K9 도입을 확정하면서 한국 방산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되어졌는데요. 한참 전부터 루마니아가 K9 도입 이후에는 곧바로 천모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천모를 도입하는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레드팀 쪽에서죠. 중국의 관영 매체 소후는 루마니아를 비롯한 한국의 유럽 방면 수출 성과들에 주목하면서 불편한 팀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매체를 인용하면서 이들이 유럽에 팔린 한국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유입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한국이 미국을 경유해 지원한 포탄들이 우크라이나에 유입된 것만으로도 러시아를 상당히 애먹였다는 점에서 천모와 같은 구성명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등장하기라도 하면 정말 뼈아픈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소식을 전한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감리담의 방위산업의 육성을 꾀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상당히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중국도 나름대로 다연장 로켓포를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최근에 수출에 성공한 실적도 있는데요. 영상에 나온 다연장 로켓포는 PHL-16으로 2016년부터 배치된 신형 모델입니다.
중국은 작년 1월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최초로 수출 성공한 사례고 규모가 2억 4,500만 달러, 하나 3,400억 정도로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이에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UAE가 기존에 천모를 도입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UAE가 천모를 사고도 중국 다연장을 따로 샀다는 업적을 만든 셈이니까요. 그만큼 중국은 한국의 천모에 대해서도 경쟁심을 불태우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UAE가 중국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UAE는 여전히 꾸준하게 천모의 탄약을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천모의 추가 주문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영상만 봐도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의 PHR-16은 천모에 비해서 완성도가 모자라는 무기입니다. 우선 여전히 자동 장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죠. UAE가 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PHR-16을 구매한 것은 중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무식하게 커다란 370mm짜리 로켓을 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물을 중국은 수동 장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기 발사 준비 시간이 무려 5분이 걸리는데요. 아무리 로켓 하나의 화력이 높다고 한들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교군인 천노가 사격받은 시간 16초, 재장전 시간 160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많이 비교가 되죠. 더군다나 천노가 이번에 큰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후폭풍 반동 제어 역시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PHL-16은 발사할 때마다 차량 앞부분이 위아래로 깊숙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웃트리거가 있음에도 이 정도로 반동을 심하게 받으면 명중률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단점이 훤히 드러난 상황에서 천모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 이들에겐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건 다연장 로켓포의 특징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차량은 발사대일 뿐이고 탄약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오래도록 사용하는 유형의 무기이기 때문이죠. 한 번 구매해서 오래 사용한다는 것인데 천무가 여러 사례에서 좋은 인식을 남기고 시장을 선점하면 중국은 뛰어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장갑차가 주인공이나 다름없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전차가 부족해졌다 보니 그 자리를 이 대신 잇몸으로 채운 장갑차들이 상저한 성능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뿜어내며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장갑차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모든 장갑차가 그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현대적인 서방의 장갑차들이 그 영예를 가져가는 일이 많았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군 47기갑 여단의 브래들리 당답자는 전설적인 일화들을 남기면서 유명세를 날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브래들리를 공여한 미 육군조차도 이들이 브래들리를 활용하는 기술을 탐복해서 운영 데이터를 받아가려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들의 그 기록들로 지뢰밭을 뚫고 나와 러시아 잔답차들을 걸집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전차까지도 사냥하는 등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무용담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잔답차들은 현대화에 뒤처진 것들이 많아 대전차 지뢰는 물론이고 단순한 뒷반포 사격에도 쉽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실전 사례는 당연히 현재 새롭게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장갑차가 브래들리의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듯이 브래들리 역시 현대적인 최신 장갑차 트렌드에 비하면 조금 뒤떨어진다고 평가받는 무기체계입니다. 미국이 미련 없이 브래들리를 우크라이나에 몰아준 데에는 사실 그런 배경도 있었던 것이죠. 네로라 하는 방산강국들은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부병전투차라고 불리는 최신형 장갑차를 출시해 여러 시장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그 대표 주자가 한화의 레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이 앞서 살펴본 브래들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단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주포의 성능이죠. 많은 사람들이 브래들리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레드백의 원형이 되는 K-21에는 해당 기능이 없는 것을 지적하곤 합니다. 영색이 세대 차이가 나는 장갑차인데 너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요. 브래들리가 그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를 잡아내는 활약까지 선보이자 이런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의 주포는 고작 25mm. 역으로 말하면 브래들리는 대전차 미사일이 없었다면 전차를 만날 경우 그냥 꽃무늬 말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기관포를 사용해서 전차를 잡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보통이라면 접근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교전이 이루어졌던 매우 운이 좋았던 사례라고 미국도 인정하는 특이 케이스죠. 25mm 기관포 가지고는 전차와 마주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K-21과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은 주포가 40mm 기관포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포를 이용해서 무려 전차전 전용 포탄인 날개안 전 분리철 갑탄을 쏠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전차전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주포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포만 가지고도 전차를 때려잡을 수도 있는데 레드백의 경우는 여기에다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추가로 달고 있어 더더욱 강력합니다. 브래들리와 비교했을 때 화력 측면에서만 해도 이만큼의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레드백은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수출을 위해 개량된 모델로 워낙에 잘 만들어진 덕에 호주 수출이 성사된 뒤로도 여러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는 무기입니다. 특히 호주 사업에서 레드백이 독일의 최신 장갑차 링스를 보란듯이 찍어누르면서 시장에서의 주가가 단숨에 폭등했는데요. 그동안 레드백의 성능은 인정해도 시장성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눈초리도 이 사건 이후로는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편견은 사업상대였던 호주 내부에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도무지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직접 성능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자 호주는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레드백은 호주에서 현지 생산되는 조건으로 한국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 호주는 곧바로 현지 생산 공장을 건축하는 일정을 앞당겼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0월 완공될 예정이었던 일정을 8월까지 완공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삽을 뜨고 나니 어찌나 의욕적인지 그 일정보다도 2개월 더 빠르게 공사를 마쳐버렸습니다. 최초 일정에서 총 4개월을 당긴 것입니다. 지난 6월 26일 건설을 담당한 회사의 SNS에 완공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호주가 이렇게까지 태도를 바꾼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공장 부지에는 생산 라인과 테스트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주변의 넓은 평야는 완성된 장갑차가 성능을 뽐내는 데에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험에 제약을 많이 받는 한국 사람들은 이를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호주 현지 공장은 곧바로 생산을 위해 대규모 체험에 돌입했고 얼마 안 가 양산 레드백 실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한국도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호주에 납품되는 사양의 레드백 외에도 호주에서의 실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드백의 개량형을 만들고 추가적인 수출을 꾀하고 있죠. 지난 6월 17일 제주도에서는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일렉스 코리아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 참여한 하나는 레드백의 추후 개발 방향성을 발표했는데요. 호주가 요구한 레벨 4 지뢰 방어 능력은 레드백의 최초 설계 당시에는 갖춰져 있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보병 전투차인 레드백은 기본적으로 바닥이 평평한데
지뢰 방어에 유리한 구조는 V자 하부 구조를 지녀야 하기 때문에 폐쇄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타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뢰 방어 차량 기술력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플라산사와 협업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K9 차체를 이용한 폭파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 실험에서 하나는 차체의 대전차 지뢰와 동일한 실물 화약을 집어넣고 폭파시키는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K9, K10은 물론이고 레드뱅 역시 한 차례 성능을 발돋움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라믹과 고경도 강, 병량 복합제를 사용해 장답제 성능 자체를 올려서 평평한 바닥으로 보병 수송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뢰 방어 능력을 크게 높였던 것입니다. 덕분에 레드백은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방팔방에서 대전차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마치 염화처럼 포화를 뚫고 나와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으니 장답제 소재를 구하면서 국산화율이 약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는 이번에 레드백의 성능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국산 기술로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했습니다. 하나가 레드백 EX라고 이름 붙인 이 개량판 레드백은 국산화율을 높여서 반대로 수출 시장에서의 메리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국 기술이 많이 섞였을수록 수출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국산화율을 높인 레드백 EX는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국군 내에서도 입지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보여드린 장답차가 보여준 퍼포먼스만 봐도 상대적인 장답차에 대한 공감대는 국내에서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백 EX가 개발되고 나면 다시 소요 재기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생형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탑의 경우는 떼어다가 하나의 자체 개발 장답차 플랫폼인 타이곤과 결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곤의 경우 V자 하부 구조를 채우면서 수송 능력보다 지뢰 방어 성능에 더 집중한 타입의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K21의 미연한 비극을 겪었지만 저 멀리 중동의 사우디에서는 이미 러브콜을 받고 있는 웰메이드 장갑차입니다. 레드백 EX의 강력한 포탑을 여기에 통합하면 사우디에게는 더 없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탑의 무인화 역시 고려되고 있고요. 하나는 이 버전의 타이곤을 타이곤 EX로 부르고 있죠. 그 다음은 K21을 개량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는 레드백 EX를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기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라트비아 수출을 노리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존 K21에는 탑재되어 있으나 라트비아 환경에선 필요없는 자주 도화 기능을 제공하고 대전차 미사일 발사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성으로 어렵지 않은 개조를 거쳐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화하면서 자체는 이제 K9 기반이 아닌 신형 플랫폼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크게 일신될 예정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운전 시스템과 포탑을 완전 무인화해서 차세대 융호인 복합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는 방향성 도 하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드백이 호주에서 한번 좋은 선례를 남기자 한국은 이 기회를 살려 레드백을 여러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레드백이 세계 각국으로 더 팔려나가게 되면 앞서 본 영상에서의 브래들이 장갑차 이상의 활약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수출을 성사시키며 성공가도를 달려가고 있는 K9 자주포 사업. 유럽 방면 수출 사례가 또 추가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경쟁국들이 쉴 새 없이 견제를 걸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한 국내 매체가 K9 관련 또 다른 희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을 견제하던 이들 국가들은 또 다시 허탈한 감정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성사된 이집트 수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중동 방면의 새로운 대규모 수출 사업과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또 한국한테 대규모 시장을 빼앗긴 셈이 되자 슬슬 독일 등 경쟁 국가들은 한국을 상대할 전에 자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정복하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에게 주어진 마지막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K9에 들어간 천마력 엔진입니다. 독일은 이 엔진이 독일산 기술로 라이센스 생산된 것임을 고집어 K9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술 사용 허가를 손대면 K9 수출은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수출 협상이 독일의 수작으로 인해 성사 직전까지 가서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그동안 세계 각국에 팔았던 K9들의 엔진을 전면 리콜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대체 어쩌려고 내린 결정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독일의 엔진 갑질 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전면 국산화였습니다. 외산 부품 비중을 아예 없애버리면 감히 불만을 말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한국이 독대진 결정적인 이유는
2020년 UAE 수출 협상 당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독일이 엔진 기술을 문제 삼아 은근히 견제를 걸어오고는 있었지만 UAE 사업에서는 정말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독일이 나타나서 그간 한국이 들인 노력을 다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동 반면 수출이 얼마나 수익성이 크고 또 그만큼 조심스러운지를 생각해보면 독일 회반은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독일은 유독 중동에다가 K9을 팔려고만 하면 끈질기게 반열을 해댔습니다. 아예 방산 전시회의 경공품 전시조차도 못하게 할 지경이었죠. 참다 참다 못한 한국은 독일의 갑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K9에서 독일 기술의 DNA를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뽑아내기로 합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에는 기강 무기 수준의 디젤 엔진을 국산화해본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독일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기업이 있었을 뿐 누구도 관련 시장에서 독일 기업보다 나은 입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엔진 개발 사업에 감히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바로 그 라이센스 생산 기업인 STX에게 국산화 사업을 맡기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독일 엔진을 만들면서 쌓은 노하우를 국산 개발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STX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개발협약을 체결한 뒤 불과 3년 만에 엔진 국산화를 성공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STX가 국산화 과정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은 독일 엔진을 투어라는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정확히 동일한 재원이었죠. 예전 그걸 목표로 한다면 뭐하러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엔진을 개발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엔진을 갈아 비울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능한 한 빠르게 K9을 독일의 영향력 하에서 빼내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TX는 이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K9 자주포 체계 장비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엔진만 바꿔 비우면 국산화율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능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뜻은 또 아니었습니다. 최우선 목표가 아니었을 뿐 설계상 동일한 재원을 맞춰서 완벽한 호환성을 갖춘 듀오는 어느 정도 성능적인 개량도 해냈습니다. 연료 분사 장치를 전자 제어 장비에 통합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전자 제어 장비가 엔진 내부 연소 과정을 해석해서 연료 분사 패턴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엔진 대비 연료 소비율이 5%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놀라운 점은 STX가 이러한 가공할 만한 성과를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내 매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집트와 체결한 K9 수출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K9 216문, K10 탄약운 반차 39대, K11 사격지 위장갑차 51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량에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즉 STX가 만든 국산 엔진이 여기에 곧바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STX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개발을 3년 만에 성공했지만 지체할 틈 없이 거의 동시에 양산까지 진행해야 했고 이집트 납품까지 어찌저찌 성공해냈죠. 작년 이집트의 한 군사 전문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도색이 입혀져 있는 K9 자주포였는데요. 사진을 올린 이집트 군사 전문가는 이 사진이 이집트의 이베 군사 공장에서 촬영한 K9A1EGY 즉 이집트 수출형 K9 자주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장에서 이집트형 K9의 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즉 사진에 찍힌 K9이 이집트에서 처음 생산된 시제품이라는 뜻으로 K9 자주포의 이집트 현지 생산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부터 이집트의 초도 물량을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이집트 현지 라이센스 생산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진이 유출되면서 한국에서 초도분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이집트 현지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때로부터 시간이 지난 지금은 이집트 납품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태인데 K9을 받아본 이집트는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열병식에 내보내기도 했고 다양한 실험도 진행하면서 이리저리 써먹을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0km 밖 범위 전차를 싸맞히는 실험을 한다던가 15km 밖해상 부표를 쏘기도 하는 등 비상전회한 실험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만든 한국에서 보기에도 상당한 볼거리라 흥미롭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국산 파워팩에 대해서는 극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할 모양인데요. 현재 STX에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과 K10 한 대씩을 이집트에 보낸 상태고 기존의 독일산 엔진을 탑재한 K9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각종 환경에서 3개월 동안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장, 빗포장, 31도 경사도로 등 여러가지 환경을 상정해두고 각각의 환경에서 무려 3200km씩을 주행하게 해서 엔진 성능을 한계까지 몰아붙여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실험들이 이집트 사막 지형에서 진행되다 보니 그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프리카 및 중동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독일의 길을 쓰고 수출을 막았던 바로 그 중동 시장 말입니다. 독일이 2020년에 한국의 중동 진출을 가로막았던 명분은 당시 독일이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걸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원한을 한국은 4년에 걸쳐서 되갚아주고 있습니다. 우선 K9를 국산화시켜 독일이 참견할 최소한의 이유부터 없애고 그게 진행 중인도와는 독일의 금수 조치 바깥인 이집트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특유의 입지 조건을 활용해 중동에서도 통하는 운용 실험 데이터를 확보해 둔 것입니다. 추후 국산화만 완료되면 이집트가 국산화된 파워팩을 달고 중동과 유사한 환경에서 K9를 훌륭하게 응용하고 있었다는 설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중동 시장에 재도전하면 이번엔 독일이 참견할 어떠한 명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디뿐인가요? 엔진 국산화로 한국은 독일의 큰 걸로 한 방 더 먹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 팔아놓은 K9의 엔진을 바꿔 달아버리는 겁니다. STX가 완벽한 상호 호환성을 위해 동일한 재원으로 엔진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계 자주포 시장 80% 이상을 도배한 K9에게서 독일은 나름대로 엔진 라이센스 로열티를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자주포를 팔지 못하는 것은 속이 아팠겠지만 그래도 고액 로열티로 적잖은 이득을 떼어가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국산 엔진의 대량 양산을 벌이면 아무런 체계 통합 과정도 필요 없이 그냥 정비 과정에서 국산 엔진으로 바꿔 비워버리면 독일의 로열티 수입은 그날로 뚝 끊기게 됩니다. 독일에겐 사실 한국의 중동 수출길이 뚫리는 것보다도 앞으로도 팔릴 날이 창창한 K9를 상대로는 이쪽이 훨씬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관련 보도를 내보낸 국내 매체에서는 이집트에서의 실험 데이터에 관심을 보인 첫 번째 중동 국가가 다름 아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 무기를 놓고 은근히 UAE와 도입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UAE가 과거 독일로 인해 K9 도입에 실패한 것을 조롱이라도 하는 것처럼 사우디는 독일의 방해가 사라지자마자 마치 UAE 보란 듯이 한국에 접촉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조만간 K9 자주포의 현지 성능 시험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죠. 지난 봄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한국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사일 체계 위주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뜻밖에도 첫 소식은 K9이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수출 규모도 상당합니다. 200만 안팎으로 비슷한 규모였던 이집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금액으로는 2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림티아이나 전장에서는 마침내 전세 역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서로 장비를 무한정발하던 등 치킨게임을 벌인 끝에 한쪽이 드디어 그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서방 각국으로부터 온갖 지원을 받아가면서 힘겹게 러시아를 막아내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외국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력의 차이를 생각하면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땅덩이와 인구로만 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저울 지나기도 민망할 정도이라니까요. 개전 당시 우크라이나가 이주면 패배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도 이런 차이를 보면 나름 합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러시아는 허덕이는 낌새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에다가 인력과 장비를 요청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세계 최악의 국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추태를 보이자 러시아가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새삼 우크라이나 전장이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의 러시아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그저 대책 없는 인해 전술로만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매일 나오는 사상자 수가 증명하죠. 최전선에서 하루 평균 1,000명이 가까운 병사가 희생되어 실려나가고 있는데 이건 가장 전투가 격렬했던 개전 초기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개전 이후 최대 사상자 수입니다. 아직까지 러시아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전황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도 참혹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고 있고 이를 폭로한 것은 전황을 감시하고 있는 영국 국방부사나 국방정보국 BI였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해외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20세에서 50세 러시아 남성 인구의 1% 이상이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남성 인구 100명 중 1명 이상이 전쟁에 끌려가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징집된 인구나 경상자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러시아 사례가 얼마나 붕괴되어 있을지는 불보듯 뻔하죠. 러시아는 지금도 하루에 2-3만 명의 신병을 징집해서 최전선의 끝도 없이 밀어넣고 있는데 이미 장비가 고갈된 이곳에서 어리버리한 신병들은 무력하게 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러시아의 이런 막장 전술만 뚫어낸다면 다시 진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있고요.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군사경제학자인 마르쿠스 코이프 박사는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무기 고갈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말에는 무기가 완전 고갈될 것으로 봤고 푸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전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이죠. 북한 등 러시아 우방국의 무기 지원은 그렇게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절대적인 양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잃은 장비는 1만 6천 대 이상으로 이 중에선 전차만 3천 대가 넘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그 과정이 힘겹기는 했지만 서방으로부터 꾸준히 무기를 지원받았고 요근래 들어서는 확실하게 힘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이 느껴진 것은 역시나 포병 전력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 장교들은 입을 모아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군의 포병 전력을 역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의 지난 1년 내내 포탄이 부족하다고 울부짖고 있었는데 최근 마침내 미국과 체코가 지원한 포탄이 전선 각지로 원활하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소리가 잦아들게 되었죠. 전선으로부터 전해지는 영상들만 봐도 전보다 훨씬 과감하게 광범위한 포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체코의 포탄이라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그 포탄, 사실 한국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쯤 미국의 우회 수출한 포탄과 올해 초 체코의 소리소문 없이 갑자기 생겨난 수십만 발의 포탄. 모두가 한국산인 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쉬쉬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와의 포병 전력의 힘의 균형을 깨뜨려버렸죠. 우크라이나가 거리낌 없이 포를 쏠 수 있게 되자 러시아 장비는 빠르게 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소모가 더더욱 빨라진 러시아는 이제 거의 보병들이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장갑 차량의 지원까지는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이마저도 거의 다 파괴돼서 방어력을 포기하고 기동력만 챙기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박격 포탄을 운반하려고 오토바이를 운용했지만 이제는 그냥 오토바이에 사이드카를 달아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죠. 러시아는 아쉬운 대로 오토바이 소대까지 창설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하지만 오토바이는 사실상 속도만 좀 빠를 뿐이지 맨몸으로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드론에 쫓기다가 폭파당하는 것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 장갑만 갖추고 있어도 피해를 기대할 수 없는 저화력 무기들한테 무력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대인지뢰, 주류탄, 휴대용 유탄, 바깥 모든 기껏해야 알보병을 잡을까 말까 인부기들이 이런 오토바이 부대를 잡는 데에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으면 바닥에 엎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무기라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70 리디게화 여단은 일반적인 155mm 고폭탄으로 러시아 장갑차를 파괴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장갑차가 파괴당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으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장갑차를 둘러싸 호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던 오토바이 부대가 주변에서 14대나 파괴되어 널브러진 게 같이 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부대가 사실상 방어력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보고되고 있는데 푸틴이 하필 한복을 자극한 것은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푸틴 역시 전선의 장비 고갈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보니 그 해결책을 북한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푸틴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게 한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왜 인제 한국이 이번에도 러시아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줄로 여기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그렇지 북한을 건드려놓고도 그럴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인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전선에서 큰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한국에는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무한하다고 해도 좋을 만한 수량으로요. 그 주인공은 바로 105mm 포탄. 현재 155mm로 주력 포탄 자리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국군의 주력 포탄이었고 그만큼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리스트에 올렸던 것이 이 105mm 포탄이고 수백만 달 정도는 그냥 건네줘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준입니다. 한국군 추상 보유 물량은 무려 340만 발인데 이걸 다 썩힐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한국은 105mm 견인 국사포를 퇴역시키고도 이걸 어떻게든 써먹어보려고 본능 자주국사포 풍위를 개발했습니다. 이 풍위 자주국사포는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받는 무기입니다. 트럭 위에 박격포를 올려놓은 물건이라서 방호력이 부족하고 박격포라는 태생적 문제에서 나오는 화력 문제, 105mm 한 종류밖에 쏠 수 없다는 점, 그러면서도 K9 자주포와 운용 인원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지적받곤 합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첨단 무기가 판을 치는 한국에서는 풍익이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105mm를 조금이라도 써먹어보는 것만이 존재의 의의인 그런 무기가 포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크라이나에 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105mm 포탄 정도면 러시아의 오토바이 부대 때려잡는 데에는 과분할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포병 전력을 역전시킨 상황에서 풍익과 105mm가 추가되면 최첨단까지는 아니라고 하나 양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보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표적의 전술적 가치에 따라서 적절한 화력을 구사할 수도 있게 되죠. 얼마 전까지 포탄이 없어 허덕이던 우크라이나가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을 골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보병이나 오토바이한테는 닭 잡는 칼 중에서는 최고인 통익을 기갑전력을 상대로는 소 잡는 칼인 155mm를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인 화력전이 가능해집니다. 조만간에 우크라이나에는 서방 국가들이 지원한 F-16이 지원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포병 우세를 기반으로 내실을 다져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군을 정리해버리고 다시금 진격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괜히 별 도움도 안 되는 북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잠자는 한국의 포터를 건드려서 후회막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나름 돕겠다고 파병까지 언급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먹지 못해 삐쩍 마른 공병 부대 몇 개 정도가 러시아로 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선에 투입된 데 품이 밥이 되는 것 말고 무엇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러시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방산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요. 벌써부터 전환을 한 손에 쥐고 뒤흔들고 있는 모습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은 전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짓고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 추가 무기 도입을 의논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어느새 한국 무기 실전 배치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무기는 곧바로 러시아와 맞서는 최전선으로 배달되어 운용되며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가장 열이 받은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아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기회를 한국이 연달아 날로 집어먹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서 한국으로 인해 수십조의 막대한 손해를 보며 분노하고 있는 프랑스와 제2의 폴란드가 되어가고 있는 루마니아의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산 보병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동 54D
총 1,100억 원 어치를 구매한 루마니아가 러시아에 맞서는 최전선의 신구매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와 폴란드 언론을 통해 루마니아가 신구물 루마니아 육군 제2보병사단 게티카에 배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 위치한 이 부대는 루마니아 육군의 핵심 전투부대로 고강도 훈련을 통해 최전방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의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핵심 부대에 가장 먼저 한국산 무기를 전달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전차나 전투기, 자주포든 각종 첨단 무기들보다 램페즈 미사일을 가장 먼저 도입해 실전 배치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보병용 대공무기인 램페즈는 시대에 뒤처진 무기라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형의 경량이기 때문에 포착 및 요격 구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항공기들의 성능 향상과 본격적인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에 밀려 점차 도태되어 사라질 무기로 여겨지고 있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램페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병용 무기라는 것은 필요적 적과의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공으로 비행하면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은 항공기의 지상 화력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멘페즈에 의해 격추되는 일이 속출하였고 특히 저공의 저속으로 비행하는 헬기의 멘페즈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었기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양군의 헬기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덕분에 각국 군사 관계자들이 다시금 멘페즈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드론이 전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상황에서 멘페즈는 병사들의 목숨을 살릴 최후의 고루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대량으로 풀린 드론은 장갑차나 시설물을 공격하는 걸 넘어 대보병용 타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파괴된 전차 아래 숨어있던 러시아 병사가 자폭 드론을 어떻게든 피해보려 했지만 추정 미사일보다 더욱 정밀하게 따라오는 드론을 결국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을 쏜다고 해도 고속으로 기동하는 소형 드론을 격추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일선 병사들이 멘페즈의 보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전부터 멘페즈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왔으며 한국에도 국산 멘페즈 신구매 지원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었죠. 우크라이나의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위협에 시달려온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주시하며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어떤 무기보다 먼저 멘페즈를 보급해 실전 배치한 것입니다. 파괴된 장비는 다시 사면 되지만 숙련된 군인은 다시 보충할 수 없으니 말이죠. 신공을 인도받은 루마니아 병사들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그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한국 무기 도입 사업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루마니아의 멘페즈 도입 사업이 한국의 차례까지 올 계획은 아니었는데요. 원래 루마니아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멘페즈 미스트라를 도입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산경합에서 번번이 한국을 상대로 패배했으면서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프랑스는 이번에도 배짱장사로 기회를 날려먹고 말았습니다. 이번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오가는 무기 도입 사업에서는 단순히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구매국을 위한 상후 지원, 기술 지원, 현지 생산 등 여러 가지 패키지가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이 패키지를 후하게 챙겨주는 것이 우리 방산의 승리 전략 중 하나였죠. 그런데 프랑스는 황당하게도 수리만 해주겠다는 아주 무미건조한 혜택을 내걸었는데요. 당장 무기 도입이 급한 루마니아에서도 어이가 없어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루마니아의 눈에 미스트랄의 완벽한 3.25호환 미사일이 눈에 들어왔으니 바로 한국의 신궁이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신궁은 미국의 레드아이와 스팅어, 영국의 제블린, 러시아의 이글라,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세계 각국의 휴대용 미사일들을 운용해온 한국에서 그 장점들을 모두 모아 만든 미사일입니다. 미스트랄과 동일한 거치형 미사일이지만 무게는 6kg이나 가볍고 가격은 5천만 원이나 더 저렴합니다. 스팅어보다는 휴대성이 떨어지지만 스팅어에는 없는 목표물 반경 1.5m 이내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근접식 관탄두를 가지고 있어 더욱 효율성이 높으며 램페즈 중에서도 수중급인 7km의 사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팅어나 이글라의 명중률은 60% 안팎이지만 신궁은 95% 이상의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해온 경험을 살려 장비도 간소화하고 운용 편의성도 확보한 그야말로 완성형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 성능에 혹한 루마니아에서 접근해오자
한국은 폴란드에서 보여주었던 풀패키지 지급 혜택과 함께 신속한 납품을 보장했고 주저없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갈아탄 루마니아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이루어진 무기 배송과 거짓 하나 없는 성능에 반해버렸습니다. 덕분에 한국 방산이 진출할 막대한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죠. 얼마 전 T9 자주포 1조 3천억 원 구매 최종 계약을 체결한 루마니아는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루마니아 등군 현대화를 위해 2032년까지 신규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 하나로 약 54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력 전차와 보병 전투장 납사, 미사일 등이 최우선 도입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연히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이 소식에 땅을 치며 호회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역시 프랑스인데요. 미스트랄 판매에 있어 조금 후한 조건을 제시하기만 했어도 이 54조 시장이 프랑스의 차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쌍둥이로 유럽을 지키고 미국과 한국 쌍둥이를 배척하자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섰지만 정작 프랑스 방산 업체들은 루마니아와 같은 유럽의 중소 국가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화 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같은 이웃 국가들 사이에선 자신들이 갑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한국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프랑스가 또 한 번 한국을 상대로 크나큰 패배를 기록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속이 더 쓰릴 것 같습니다. 최근 체코에서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24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의 수주를 두고 프랑스 EDF와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이 2파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안수원은 철저한 납기 준수와 저렴한 시공비를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유럽은 프랑스 EDF의 텃밭인 만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17일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한국이 승리를 차지한 것인데요. 체코 총리는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섰다며 체코 내각이 만장일치로 한국을 단독 후보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승리도 아닌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어낸 것이죠. 이번 체코 사업은 정말로 알짜배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원전 2기 중 1호기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며 나머지 2호기에도 같은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대규모 사업에 꼭다리어오는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없이 순수하게 흑자로 돌아올 것이란 뜻이죠. 또한 이번 승리로 한국 원전 산업이 처음으로 서방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고 향후 유럽이나 세계 각국에서 진행될 원전 사업에서 자주 맞붙게 될 프랑스를 상대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신공 수출도 그렇고 이번 원전 수출도 다름 아닌 프랑스의 덕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아니었다면 체코 원전 사업이 시작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유럽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고 지정하고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며 유럽 전체가 에너지 위기를 겪은 이후 다시 원자력을 부활시켰는데요. 특히 여기에 가장 앞장선 곳이 유럽 최대의 원전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그동안 EU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산업 기술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지난해 기어코 독일의 반대를 뚫고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기술 목록에 포함시키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체코가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설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가 있어서 이루어낸 체코 원전 사업을 결과적으로 꿀꺽한 것은 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선 정말 죽 쏘서 남준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프랑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민과 관이 손발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크롱의 발언처럼 프랑스에서 유럽의 방산 및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이루어내야 할 프랑스 업체들이 거듭 실패하며 마크롱의 노력을 숯불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승리의 비결 중 하나로 꼽혔던 것이 손발이 척척 맞는 민관 협력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전 세계 연합 해군이 모인 앞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미사일이 발사뒤 추락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을 파악한 우리 해군에서 제대로 열이 받았다고 합니다. 비싼 돈을 요구하면서 정비도 제대로 못하게 했던 미국제 미사일이 원인이었기 때문인데요. 갑질하던 미국제 미사일을 전부 퇴출하고 100% 국산화를 이루어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 다국적 해상훈련 임팩에서 각국 해군의 대한미사일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 함정들이 대한미사일을 쏴서 적 함정으로 상정한 퇴역 함정을 타격하는 격침 훈련을 진행하며 자국 해군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에 참여한 우리 해군의 선원 1급 잠수함 이번 적함 역시 미 해군의 38,000톤급 퇴역 상륙 강습함 카라함을 향해 잠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공중으로 날아오른 미사일은 순조롭게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실사격 훈련을 통제하는 통제소에서 우리 행군이 급히 연락을 보냈고 날아가던 미사일은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추락해 바다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미사일이 비행하던 도중 통제소에서 미사일에 대한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다는 연락이 오자 한국 측에서 안전을 위해 강제로 비행 불능화 조치를 해버린 것이죠. 언제나 림팩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줬었던 우리 해군으로서 매우 드문 실수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과실은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이번 미사일 통제는 미국 측에서 전담했기에 미국 측 통제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날아가고 있었지만 한국 해군은 안전을 위해 훈련을 중단했고 이는 오히려 한국이 국제훈련에서 안전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또한 결정적으로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이 미국대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손은이람에서 사격한 미사일은 대한미사일 하푼의 잠재 지형이었는데요. 발사 후 신호 미수신 문제는 결국 이미 국제 미사일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한국 해군의 정비 문제가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푼은 미국제 미사일이기에 우리 군 마음대로 정비를 할 수도 없는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자국제 무기의 분해 및 정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FMS 규정을 통해서만 무기를 판매하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최종 사용자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조건에 따라서 무기의 분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FMS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의 유지 보수와 정비는 미국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미국에서 승인한 곳에서만 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기술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규정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무기를 도입했음에도 이걸 구매한 건지 잠시 빌려온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마음대로 정비를 하지 못해 이러한 사고가 벌어져도 한국 해군으로선 하푼 미사일의 제조사인 보잉에 항의하는 것 외에는 손쓸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지난 2022년 림팩에 참가한 한국 해군의 주력 부축함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은 타성표적을 향해 함대공 미사일 SN2를 한 발씩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세종대왕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순조롭게 날아가 표적을 명중시켰고 문무대왕함 역시 SM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문무대왕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표적에 다다르기 전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한 발당 18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미사일이 발사 후 단 몇 초 만에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직전 실시된 수동 교정 테스트에서는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도입한 SM2 미사일은 2008년 이래로 9차례나 명중에 실패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10년 림팩 훈련에서도 세종대왕함에서 4발의 SM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2발이 미사일 하자로 명중에 실패했었죠. 당연히 우리 군은 미국의 하자 보상을 요구했었지만 레이시온사는 계약상에 보증 조항이 없다며 하자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푼 미사일 역시 실패 사례가 이번뿐만이 아니었는데요. 2016년 2월 한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하푼 사격을 실시했으나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발사되지 못하고 바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2019년 7월 세종대왕함에서 발사된 하푼 미사일은 추진제 이상으로 공중에서 폭발해버렸고 2020년 7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서 발사된 하푼 미사일은 미사일 자체의 결함으로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고 바다로 떨어져 버렸죠. 이때마다 우리 해군은 제조사인 보잉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었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전 세계의 군들이 모인 앞에서 미사일 발사 실패라는 망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열받은 해군은 이번에야말로 잠재지 미사일까지 국산으로 싹다 교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군은 하푼을 대체할 국산 잠재지 미사일을 이미 개발을 완료해 배치한 상황입니다. 바로 국산 초음속 잠재지 순항 미사일 해성3입니다. 지난 2013년 실전 배치된 길이 5.5m 중량 700kg의 이 미사일은 기존 해상 미사일을 기반하여 개발되었는데요. 수직 발사관이 필요한 SLBM과는 다르게 담수함의 어뢰 발사관으로 발사가 진행되며 발사되는 순간 담수 캡슐체로 수중으로 튀어나간 뒤 미사일이 캡슐에서 벗어나 바다 위로 솟구치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담수함이 부상할 필요 없이 적 함선과 지상 목표물을 타격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해상3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 가능한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다지고 있으며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 최고 마하 2.4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관성항법 장치와 지형 영상 대조 항법 체계를 갖추어 원형 공산 오차가 1m에서 3m에 불과한 매우 정밀한 유도 무기로 장문 크기의 목표물도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죠.
반면 합분 잠대지 미사일은 아함소 미사일로 사거리도 최대 280km에 불과합니다. 해상쓰리 미사일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먼저 선제 타격하여 핵공격 능력을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무기이기도 한데요. 역시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미사일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기존 킬체인 미사일은 목표물을 설정하고 발사 후 목표물을 파괴하기까지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해성3는 목표물에 포착하고 발사 후 타격까지 10분이면 완료가 가능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버튼을 손가락을 올리기도 전에 머리를 날려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사일의 가격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하품 미사일보다 유사하거나 조금 더 저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미 도입해둔 하푼 미사일의 물량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과 같은 결함이 계속된다면 전부 해상3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결함을 일으켜왔던 SM2도 퇴출시켜버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신형 장거리 대공방어 유도 무기 함대 공유도 탄추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방사청은 LIG 넥스원과 함대 공유도 탄추 재개개발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SM2를 대체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기존의 국산 함대 공유도탄 해공에서 성능이 대폭 향상될 계획인데요. 기존 해공은 사거리 20km의 최대 속도 마하 2.0 정도의 미사일이었지만 함대 공유도탄2의 최고 속도는 마하 3.0 이상의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막형 이중 펄스 로켓과 측추력기가 적용되며 지대공 미사일인 청궁의 시커를 개량하여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시커를 통해 함대 공유도 탄투에서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구현할 수 있어 반능동 유도 방식인 SM2와 달리 종말 단계에서 일루미네이터로 하나하나 유도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링크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별개의 다기능 레이더가 제공하는 비행코스로 유도되기 때문에 함정에 달린 레이더가 유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져 운용 함정의 레이더 성능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다면 가장 먼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에 탑재되고 이후 전항선의 SM2를 대체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총 6,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갑질에 시달릴 필요 없이 우리만의 미사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레이시온사의 미사일이 독점해 오다시피 한 당국 미사일 시장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시온사의 배째나는 식의 사업 태도에 불만을 가진 곳이 한국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SM2와 같은 레이시온사의 미사일을 조입하여 운용하고 있고 한국 해군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노르웨이 인근 해상에서 훈련하던 독일 호위함 FGS 작센호가 SM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해 갑판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폭발 후 인해 함교와 수직 발사대가 파손되었고 두 명의 승무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독일 해군은 곧바로 제조사인 레이시온사에 항의했지만 역시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 SM2를 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죠. 이렇게 쌓이고 쌓인 불만을 한국 방산업체들이 노린다면 레이시온사의 독점체제를 충분히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 수백, 수천억 원 단위가 오가는 거대한 방공무기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파일을 조금만 빼앗아올 수 있어도 막대한 이득을 거둘 수 있겠죠.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미국에게 국내 연구진들이 쌓아올린 방산 기술력으로 크게 한방 먹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발전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 나가기를 기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